그럼 어촌계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 어촌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어촌계가 생겨났습니다. 1964년 1955개를 시작으로 1972년 2258개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2019년에는 2039개의 어촌계가 운영 중에 있고 12만 4,462명의 어촌계원이 있습니다. 어촌계 마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854개소, 경남 473개소, 충청 169개소 등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어업권 및 양식어권별로 구분하면 총 12,831건 중 폐류 양식 4,089건, 해조류 양식 2,280건, 정치망 1,0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어종별로 구분하면 총 만 45건 중 해조류 2,070건, 어류 1,086건, 폐류 5,23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어업은 젊은 귀어인이 없어 평균 연령이 매우 높은 분야의 하나입니다. 총 13만 8,649명의 어촌계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56.5%에 달할 정도로 연령대가 높습니다.